인사 서서 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저도 있을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솔로 앨범으로 인사드리는 건 또 처음이라 어색하고 좀 떨리고 설레는데요. 네,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아하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데뷔 8년 만에 우리 또 이제 카이 씨가 네. 발표하는 솔로 앨범인 만큼 또 네. 감회가 굉장히 남다를 것 같아요.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. 네, 일단은 네 사실 방금 전까지 10분 전까지는 떨리지도 않았어요.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아까 형이랑 이제 얘기하고 그쵸. 여기 이제 딱 오니까 기자님들 뵌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떨리는데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엑소 콘서트나 공연에서는 이제 솔로 무대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네. 정식으로 또 솔로 앨범은 처음 발표하는 거라서 네. 어떻게 봐주실지 좀 긴장도 되고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. 네, 네 근데 이제 백현이 형이 와줘가지고 그쵸, 또 너무 힘이 나고 네, 또 이제 백현이 형이 올해 밀리언 셀러 기록 세웠잖아요. 네네.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자랑스럽고 정말 그 기운을 저도 받아가지고 왠지 힘이 많이 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제 솔로 가수로서 이제 카이의 시작을 좀 의미 있게 네.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제 이름이 카이라는 이름이 열다라는 뜻이 그쵸.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제 이름이 열다인 만큼 첫 앨범 이름이 제 이름을 따서 약간 카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 이제 선보이는 거고 또 이제 엑소엘 여러분들은 첫 솔로를 맞이하는 거지만 또 이제 모르시는 대중분들에게도 처음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이제 카이라는 이름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고요. 카이는 월드 클래스 퍼포머 와우로 불리는 만큼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가 큰 아티스트인데요. 이번 솔로 앨범과 무대를 통해 어떤 퍼포먼스와 매력을 기대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. 네. 수록곡 모두 이제 제가 안무를 준비를 했고요. 아까도 보셨다시피 필름처럼 네. 안무를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. 네네. 그리고 또 오래 준비한 만큼 다양한 컨셉과 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앨범에 들어간 노래를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골랐는데 곡을 선정할 때 뭐 제가 가진 음색이나 네네. 좀 톤 같은 게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곡과 네. 또 이제 다양한 같은 R&B지만 좀 다르잖아요 느낌들이 네네,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중점적으로 골랐거든요. 그래서 이번 앨범을 듣고 보고 이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무대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한 엑소 멤버들이나 절친 샤이니 태민 씨 등 동료 아티스트들이 어떤 조언이나 응원을 해줬나요? 뭐 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솔로 활동을 하셨잖아요. 네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언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.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, 혼자로서는 어떤 걸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고 옆에 있는 백현이 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녹음을 할 때 계속 많이 물어봤었어요. 형 이거는 어때? 내가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건 이렇게 부르면 좋을까?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고 또 직접적으로 도움을 정말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단순하게 뭐 잘해, 파이팅 이런 것보다도 그건 너무 거리감 있죠. 네, 그렇죠. 거리감이 있죠. 같은 엑소 멤버인데 잘해 이거는 좀 거리감이 있죠. 네, 용납이 안 되죠. 네, 근데 이제 뭐 백현 형이 옆에 있으니까 막 말하는 거지만 정말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.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퀄리티에 있는 앨범이 나올 수 있을까 뿐만 그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 XOL 분들께서 굉장히 저희를 많이 기다리셨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걸 하면 또 XOL이 좋아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줬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 활동으로 얻고 싶은 성과나 수식어가 있는지 야 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각오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말씀해 주세요. 네, 일단은 뭐 첫 솔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겠죠.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뭐 물불 안 가리고 하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좀 대중분들에게 카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습니다. 네, 엑소 카이도 좋지만 카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좀 각인을 시키고 싶고요. 좀 얘는 다르다. 좀 그런 이미지를 좀
얻고 싶은 생각도 큰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것보다도 좀 멋지고 정말 잘하지만 또 이제 행복해 보이는 청년이다. 약간 이런 게 좀 전 좋거든요, 사실. 네네. 행복한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런 면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카이 첫 솔로 앨범 카이! 네! 네,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. 카이 씨 같이 인사드릴까요? 네. 네, 위아 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좋아요, 오랜만에. 좋아요. 하나, 셋, 위아 원! 감사합니다! 안녕!